우리의 최고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 자들은 이 땅, 이 하늘 아래 살아 숨쉴 곳이 없다고 한 일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하향래 풍기는 전쟁연습소통 모자라 계례군부대의 벽체와 문짝들에 감히 백두산 절세의 위인들이 초상화까지 제멋대로 내걸고 입에 담지 못할 끝까지 써붙인 이명박 역적 패당이야말로 한한을 잃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 부대 전체 장병들은 역적 패당을 시도 없이 소멸해버릴 일념으로 만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경고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부대 전투진입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적 패당이 저지른 반문적적 반공억 대결 망동은 평화를 유린하고 전쟁을 불러는 선전포고입니다. 전쟁이 선포된 이상 남진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때면 리명방 역도와 그의 맞장구를 친 괴뢰 군부 허정강들을 전체 조선 민족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해 버릴 것입니다. 국경 도발행을 고안하고 국정과제를까지 내세운 이명박 육도와 괴뢰국방부장관 김관진, 괴뢰합동참모본부장 정릉절 비롯한 육정물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지 않다면 육사와 우리 세대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된 인천시준 괴뢰군 내무반의 투항은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하며 모조리 수립을 할 것입니다.